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현진 팀장님, 자 오늘 음식료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올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올해 같은 경우 실적 컨센서스가 상향되는 업종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상향 업종 중에 하나가 음식료주이기 때문에 특히 그동안 조정폭이 좀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작년 4분기 주요 음식료 업종의 합산 실적 매출액이 15조 원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 정도 일단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명절 효과가 좀 반영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실적 개선 가능할 것으로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곡물 투입 원가가 하락하고 해외 수출이 괜찮죠. 그래서 음식료 원가는 상당히 이제 음식료 전체적인 매출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곡물 가격이 올해 들어서 하향한 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K푸드에 대한 해외 인지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수출 모멘텀도 굉장히 강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음식료 업종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제 내수주가 아니라 이제 수출주의 모멘텀을 더 강하게 받아가고 있다라는 부분 염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작년에 한국 라면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라면에 대한 선호도 꾸준하게 확대가 되고 있고 작년 한국 라면 수출액은 9.5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존재하는 브랜드뿐만 아니라 해외 특화 상품도 꾸준하게 출시하면서 해외에서의 K푸드의 영향력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프리미엄 간편식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1인 가구 그리고 2인 가구를 중심으로 가장 간편식에 대한 수요는 꾸준하게 견인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외식 고물가가 앞으로 이제 간편식 시장 성장을 촉진시킬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프리미엄 간편식 시장 성장도 같이 따라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HMR 시장 성장에도 같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식료주 내에서 관심주로는 CJ 제일제당을 가지고 왔는데요. 미국향 냉동식품과 가공식품 매출이 좋죠. 그래서 2019년 미국의 냉동식품 가공업체인 슈안스를 인수한 이후에 2019년 23억 달러였던 매출이 2022년 30억 달러로 크게 퀀텀 점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CJ 제일제당의 미국 내 생산기지가 기존의 5곳에서 슈안스 인수 이후에 22곳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외형 성장은 분명하게 이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대표 제품인 비비고 같은 경우 최근 미국이라든지 일본, 중국 등에서 다수의 채널을 통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고 이벤트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서 비비고 푸드트럭을 운영해서 만두라든지 치킨 제품을 현지 미디어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고정 고객층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엔 자회사 CJ 대한통운의 지분을 40%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CJ 대한통운이 계속해서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 물량이 증가하면서 실적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CJ 대한통운의 실적 개선 효과를 모회사인 CJ 제일제당이 또 간접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니죠. 그래서 작년 초에 급락을 한번 했다가 여전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완만하게 바닥을 높여가면서 추세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 고점에도 직전 고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위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주가 29만 7천 원 전후로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34만 원 전 고점을 1차적으로 돌파하는 가격까지 목표가 설정하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8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음식료주 작년 라면 수출이 최고액을 기록한 가운데 최근에는 프리미엄 간편식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관심 종목으로는 CJ 제일제당 목표가 34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임순재 소장님. 자 밸류업 훈풍이 계속 불고 있습니다. 뭐 오늘은 좀 약간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수혜주가 따로 있다. 이건 어떤 말인가요? 네, 뭐 저 PBR 관련돼서 뭐 시장에서 계속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죠. 일단 뭐 저 PBR이다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아마 선별화가 될 것이 이제 자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 PBR 주 중에서 이제 부동산이나 영업권 등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매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자산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 아래
PBR을 올릴 수가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기업들은 향후에 조금은 투자하실 때 유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PBR 관련돼서 이제 많이 올랐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거와 더불어 이제 이런 이제 PBR이 올라서 배당에 대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난 주말서부터 홍콩 ELS나 그다음에 부동산 PF에 대한 처리가 아마 설 이후서부터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기업 밸류업 관련돼서 지금 그 별도의 이제 지수를 하나 만들어서 프라임 지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프라임 그 이제 PBR 저 PBR로 프라임 지수를 만드는데 여기에 금융주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지수를 현재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금융주가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저 PBR 중에서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 중심으로는 여전히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이제 기업 실적이 올해도 호조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섹터다라고 하게 되면 더더욱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업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 관련된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뭐 코스피의 PBR이 0.94배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종은 아직 0.7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도 2.25%로 코스피 전체 평균인 1.81%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배당의 저 PBR이기 때문에 그만큼 향후에 관심도를 좀 더 높게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중에서 조금 큰 이제 업종인 이제 현대모비스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작년도 실적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매출은 5조 9,25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한 14%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2조 3천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13%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완성차 업체에서 이제 차량 생산량 확대, 그다음에 이제 전동화 부품의 공급 확대 영향으로 매출이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현대차 비중이 원체 높기는 하지만 계속 현대차 이외의 글로벌 그 완성 업체들의 부품을 계속 납품 물량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럽 북미 완성차 업체 중심으로 전동화 부품을 중심으로 해서 92억 달러 이상의 수주를 보였고요. 뭐 작년도 목표가 53억 달러 정도였으니까 그거보다 한 70% 이상 초과 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올해도 뭐 작년도 이상의 지금 수주 물량이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뭐 현대차 뭐 전방 산업인 자동차 산업이 계속 뭐 판매가 확대될수록 그만큼 수익성이 개선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이제 저 PBR로 때문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금 저 PBR이 0.57배입니다. 뭐 현대차가 낮다라고 해도 0.75배니까 현대차보다도 더 낮은 PBR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배당일이 작년 배당일이 작년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월 25일 날이 배당 기준일입니다. 이 배당 기준일에 3,500원을 배당할 예정이고요. 뭐 올해 그리고 올해 이제 자사주로 1,500억을 이제 소각을 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주주 환원 정책에 확대하겠다라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최근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했고요. 매수 가격은 뭐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금 더 조정받는 22만 원 선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주가는 전 고점 수준이 27만 원, 손절은 19만 원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저 PBR 종목 중에서 현대 모비스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는 27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